안녕하세요, 가익입니다. 오늘은 경전선 붕어호 진주발 부전행 1566열차의 탑승기를 소개할게요. 이 열차는 과거부터 완행계통으로 운행되던 것으로 통일호의 폐지와 동시에 무궁화호로 승격되어 전역 정차열차로 운행하다가 지금은 폐지된 열차입니다. 자, 출발할게요. 진주역 대합실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7014호 기관차가 견인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보이는데요. 이른 아침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는 7시 5분에 출발하는 부전행 무궁화호로 개표소 전광판에는 아직 개표 대기 상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열차가 우리가 타는 부전행 무궁화호 1566 열차입니다. 705대 기관차는 원래 경전선에서 운행하지 않았지만 고속철도 개통 후이 노선에 한해서만 투입이 되었어요. 통일호 시절에는 다른 특대형 기관차가 견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4,400호대 기관차 고정 노선이었답니다. 3호차의 객차 도색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도색은 기존 구도석에서 상단 파란 띠만 새로 입힌 것으로 가짜 신도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열차의 횡선판으로 통일호 열차가 승격되면서 무궁화호로 탄생되었는데요. 과거 통일호 시절에는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직전 두 달가량은 부전역에서 시종착오를 하였지만 그 이전에는 부산에서 출발하고 부산진에 도착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열차는 진주역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역은 현재의 진주역이 아닌 과거 이설전의 모습으로 승강장에 있는 옛날식 목조 지붕이 독특했어요. 3호차와 2호차 연결 부분입니다. 가짜 신도색과 기존의 구도색 차량으로 도색이 다르지만 도색 배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게 잘 어울리네요. 진행방향 왼쪽으로는 7302호 기관차가 견인하는 무궁화호 열차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열차는 진주발 서울행 4472열차로 임시열차입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는 경부, 호남, 전라선에만 투입이 되었던 유선형 객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선형 객차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점부터는 전기열차 투입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임시열차에 간혹 투입되곤 했었답니다. 그리고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1220열차 진주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대기 중입니다. 이 열차는 아까와는 달리 정규열차로 전량 신조객차로 편성됩니다. 앞에는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구도색 기관차가 열차를 견인하고 있네요. 비가 내리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7302호 기관차의 모습입니다. 이 기관차는 현재 폐차되어 볼수 없는 차량이에요. 열차는 진주역을 떠나 갈촌역에 정차합니다. 갈촌역에서는 부전에서 목포로 가는 무궁화호 1561열차와 교행하는데요. 이 열차는 기존 통일호에서 승격된 전역 정차 무궁화호입니다. 한참을 달린 열차는 마산역에 정차합니다. 경전선의 중간 거점역으로 이 역에서는 승무원 교대 후에 열차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열차는 다음 역인 창원역에 정차 중인데요. 창원역은 경전선과 진해선이 만나는 역으로 건너편에 보이는 승강장은 진해선 1차의 승강장입니다. 승객이 거의 없던 열차는 창원역에서 그나마 탑승을 하는데요. 현재와 같이 개량이 되어 있지 않는 경전선은 소요 시간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승객이 많이 없었답니다. 열차는 덕산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덕산역에서는 부전발 목포행 무궁화호 1551열차와 교행하고 있어요. 이 열차는 통일에서 승격된 열차가 아닌 기존에 유지되던 무궁화호 열차로 먼 옛날에는 급행 통일호로 운행했었어요. 완행과 급행 무궁화호가 공존하던 이 시절에는 차별을 두기 위해 급행 무궁화호에는 전용객 차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열차는 덕산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덕산역은 경전선에 속해 있었지만 복선전철화가 된 현재는 덕산역은 덕산선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1호차 객실의 모습이에요. 좌석 지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시기인 덕분에 대부분의 승객은 발매 순서대로 탑승을 하니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전세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열차는 삼랑진역을 지나 경부선에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원동역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원동역은 세월이 지난 지금과 비교를 해도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어요. 카메라를 높이 들어서 찍어본 객실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1호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아무도 안 타고 끝까지 갔답니다. 열차는 마지막 역인 부전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내려서 보니 그 사이에 행선판은 광주행으로 교체를 하였는데요. 운행이 끝난 차량은 광주행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전역 열차 도착 안내 전광판입니다. 현재와 비교를 하자면 표시된 열차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나마 서울 신해운대간을 다니는 ITX 새마을만 비슷한 성격으로 남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의 탑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